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 자문 김정수 운영장입니다. 만기가 지났고요. 11월 물이 이제 시작됩니다. 한 주간 잘 주식 대응하셨는지요? 저는 여러분들과 오전에 정석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매일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전체로 그죠? 설명해 드리는 거는 금요일 그죠?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 25분 정도 시간 안에 전략을 제시를 해드려도 됐기 때문에 되게 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욕심이 많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다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항상 끝나고 나면은 좀 아쉽더라고요. 이거 더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이 종목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그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실질적인 계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걸 저는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업 분석으로, 그죠? 뭐 실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재무 분석이 되겠죠. 재무 분석, 재무제표 분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기술적 분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는 뭐 외국인들, 기관 투자가들, 뭐 이런 동향, 개인 투자가들의 동향, 그죠? 이런 것들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뭐 공시라든가, 뉴스라든가, 기사,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깨달은 바는 워렌 버핏 관련된 책도 읽고 찰스 몽거 관련된 책도 읽고 인터뷰도 저는 수십 번 되돌려봤거든요. 드러그 앤 밀러도 찾아서 보고 피터 린치도 한번 찾아서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도 찾아서 보고 뭐 이런 그 투자로서 한 분야 특히 하워드 막스 이분 그죠? 뭐 캠피셔 우리가 이제 투자로서 좀 탑을 찍고 있고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쓴 책이 있고 또 이분들이 한 인터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이병철 그 회장님이 자식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했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고전 책들이 있어요. 꼭 읽어야 되는 책들. 그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게 그냥 양만 채우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양. 불안하니까 사람은 공부를 더 하면 기업을 조금 더 한 번 더 회사를 방문하면 뭔가 한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좀 채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양에 의한 결론을 내리다 보면 노력은 되게 한 것 같은데 결과가 별로 시덥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하신 말씀을 정말 집요하게 팠어요. 한 3년 넘게.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다 어떤 걸 얘기하시냐면은 야 주식 투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이치에 맞게 투자해라. 이치에 맞게. 이게 결과가 더 좋다.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를 밟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략을 제시한 걸 보면 과거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2596. 아, 지금 구간 되게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알테오젠이 없는 거예요. 니가 캔 바이오가 없는 거고,
ST팜이 없는 거고, SK바이오팜이 없는 거고, 삼바가 없는 거예요. 바이넥스가 없는 거고, ABL 바이오가 없는 거예요. 이 방송 유한양행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야. 아, 지금 시장 너무 어렵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이 바이오 중심주로 바뀐 지가 지금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이쪽을 부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쪽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이 구간에 좀 올라올 때 배터리 또 추격매수 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제가 배터리는 여러분들에게 LG, 엔솔 이거 37만 분기까지 기다리고 안 주면 뭐 좀 기다렸다 하는 거죠. 얘가 중심은 아니다. 차라리 자동차를 해라. 현대차나 기아. 요새는 부품주까지 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대모비스. 얘네가 2등이고 바이오가 1등이고 배터리가 3등이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4등이다. 이게 전략 제시한 지가 지금 한 두 달 됐잖아요. 그리고 이 전략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잠깐 볼래요? 여러분. 이게 바이오예요. 오늘 종합주까지 쓰는 뭐 약보합인데 바이오 가운데서 신고가 나온 주식들 꽤 많고요. 급락됐다가 플러스로 전환된 기업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시장 수익률 정도는 나와요. 금융주하고. 그죠? 그다음에 배터리는 사실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배터리가 오른 건 아니에요. 누가만 올랐냐면 LG 엔솔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SKC 정도만 사실상 이번 반등 구간에 좀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왔지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한 삼성 SDI 포스코 퓨처 이런 거는 반등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떨어진 이 폭에 비하면 그럼 이걸 가지고 주도주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배터리 내에서 LG 엔솔이 제일 좋았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건 제가 찝어드린 종목들이잖아요. 다만 이제 가격이 안 와서 이제 무리가 못 샀을 뿐인데.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 4순위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해드렸었고, 중심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삼성전자 소외시키는 이 흐름이 지속된다. 그죠? 예, 하이닉스가 먼저 들어오고 삼성전자. 얘는 4번이다. 그래서 자금을 우리가 베팅할 때는 바이오하고 자동차를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가격이 왔을 때만 매매하고, 반도체는 추세 전환이 되거나 신호가 나왔을 때 공략하는 걸로. 근데 그 전에 바이오에서 먼저 먹어라. 그리고 자동차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인데 지금은 여러분 시장의 중심이 바이오 제약이다.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중심이 바이오 제약이다.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부정하는 사람은 그건 억지 부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시장의 중심이 바이오 제약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은 억지 부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이 압도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시장의 중심이 바이오라는 거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두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장의 중심이 이때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갔고 그리고 반도체는 그 전에 배터리로 간 거다. 배터리에서 반도체로 갔고 바이오로 간 거다. 두 달 전부터 알았잖아. 그리고 한번 돈길이 열리면 이거 되게 오래 간다. 그죠? 그래서 바이오 중심이 메인인 포트에서 자동차가 좀 서포트, 자동차를 좀 매매해 주는 거 지수 위치 고려하면서 그리고 이제 배터리는 LG 엔솔이 대빵이니까 얘를 그냥 잘 사는 공략으로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가지고 있는 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좀 버텨라 이거예요. 나중에 낙폭가대 반등 나올 수 있다. 근데 순서는 좀 느리다. 그래서 바이오에서 먼저 먹어라.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식으로. 이거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수에 대한 포인트도 잘 잡아드렸던 게 우리가 2500에서 2550 매수 그 다음에 2650에서 제가 매도 의견 들었었다가 2630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여기서 70포인트 빠진 자리 2560 여기가 첫 번째 브레이크 자리 실제로 그 자리에서 딱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요 세부적인 이 디테일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린 거예요. 업종하고 종목도.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은 고점도 지금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렴되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방향을 결정할 거란 말이야.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횡보를 하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분석을 할 거라고. 여기가 수혜를 보겠지. 그럼 여기를 해야 되나? 아, 좀 기다려야 되나? 이제 변동폭이 더 커질 텐데. 이런 걸 또 분석할 거고, 또 시장 선물 이거 볼 거고, 그 다음에 장 끝난 다음에 공신한 거 볼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외인 수급 보게. 그 행위를 멈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지금 멈추셔라. 네이버에서 지금 검색해서 이거 관련된 멈추셔라. 토론장 가서 이거 멈추셔라. 그거 그지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된다. 그런 행동 계속하잖아요. 그지된다. 잡아먹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 계속하면 잡아먹힌다. 이 자본주의한테. 멈춰라. 그거 그지되는 행동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거 보지 마라. 돈을 봐라. 분석하지 말고 돈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이치에 맞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다. 주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한여행 같은 주식이 지금 164,200원인데 8만원대에서 쫙 뻗었어요. 니가캠바이오 123,400원까지 잘 갔어요. 한 7만원대에서. 그리고 알테오젠, 그죠? 이 무거웠던 주식이, 20만원대에서 38만 8,500원. 잘 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누구도 갑니까? SK바이오팜. 바이오팜도 가네요. 그 다음에, 야, 꿈쩍 안 했던 한울바이오팜도 가고, 대용제약도 가요. 그 심지어, 펩트론이 가니까, 비만 쪽에 가니까 올릭스도 튀어.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지금 끔쩍도 안 하는데 고기를 살랑살랑 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뭐야 쿵짝을 매기려고 해요. 에스팜이나 바이넥스까지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 그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자 봐봐요. 이들 종목 있잖아요. 이들 종목이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갈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따라붙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더 싫어야 되나?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동차는? 자동차 지금 미온적인 것 같은데 될까, 과연? 배터리는? 조정이 나오던데 다시 사야 될까? 반도체는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걸 이제 멈추라는 얘기예요. 돈 안 된다. 그지 된다. 무슨 말이지?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어. 근데 그거 살려주는 거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살려주는 거라고. 그거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지 되는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의 중심이 바이오다. 8월 중순. 살려줬어, 안 살렸어? 살려줬죠? 2,500에서 2,500 매수. 살렸어, 안 살렸어? 살려줬잖아요. 현금아, 가지고 있어라. 매수 자금 연수가 없다. 살렸어, 안 살렸어? 살려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지금 제가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익을 내셔라. 같이 내자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같이 내자고. 그럼 생각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럼 분석을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원리를 이해를 해라. 세상의 이치를 이해를 해라. 그러면 지금 시장이 그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위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철학적일 수도 있고요.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결과가 좋다고. 그럼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가요? 슈팅이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알겠어요? 2023년도 7월달 기억나요? 7월 말에서 8월달 초 배터리 막 포스코 홀딩스 막 5조 붙고 포스코 퓨처에 막 3조 붙고 에코프룸이 막 해서 막 20% 25% 막 폭등 나오고 하루 막 거래대금 20조인데 이 중에서 막 10조는 막 배터리만 기억나요, 여러분? 시장의 왕이 그때 배터리였었을 때 이때 기억납니까? 그때 제가 배터리 원금 매수했었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제가 반도체 중심으로 바뀌었었다고 했잖아요. 실제 그렇게 갔었잖아요. 그죠? 이 흐름이 지금 바이오에서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
바이오, 하루에 거래대금 한 15조면 이 중에서 한 7조, 6조가 바이오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살벌하게 시세가 터질 수 있어요. 이거 8월 달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한 판으로 다 끝낼 수 있다니까? 이런 흐름 안 나왔을까요, 여러분? 2014년도, 15년도 중국 소비자가 그렇게 움직였어요. 2015년도, 16년도 화장품하고 레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이 그렇게 터졌었다고.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그 다음에 이어갔었고. 이런 흐름이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자, 봐봐요. 지금 전 세계 기축통화가 어딥니까? 미국이죠? 달러예요. 기축통화. 달러에 대항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바이오라고 합시다. 오케이? 지금 기축통화, 전 세계 통화의 중심 아니에요. 그죠? 이 달러. 그럼 지금 달러가 처음부터 기축통화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어디였어요?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파운드리였다고. 그죠? 아, 민족자결주의, 우드루 윌슨. 영국이 지배했던 수많은 이 식민지들, 니들 스스로 독립해. 영국의 힘이 약해지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에서 승전을 했지 못해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주도권을 빼앗겼잖아요. 영국이. 자, 기축통화. 달러 되기 전에 이 파운드하고 달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파운드였지만, 얘를 제거하니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죠. 얘가 무너져야지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반도체로 갑시다. 오케이? 자, 영국 이전에는 네덜란드였죠. 네덜란드 길드. 파운드리 기축통화 이전에는 길드화가 여러분 기축통화였어요. 암스테르담, 동인도 회사 최초로 설립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기축통화를 빼앗겼습니까? 영국한테 깨졌잖아요. 싸움에서. 패전했잖아요. 얘를 제거하니까 뭐예요? 파운드화가 기축통화가 됐잖아요. 얘를 제거해야지 얘가 뜬다고. 이게 배터리라고 합시다. 2022년도 7월 달부터 2023년도 7월 말까지가 배터리가 중심이었던 시장이에요. 이게 왕이었던 거예요. 2022년도 여러분 7월 달부터 2023년도 7월 달 배터리가 왕이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10년, 20년에 걸친 장기 계약, 수십조 원에 걸친 꿈과 희망, 실적도 나오고 온갖 돈들이 다 배터리에 쏠려 있었죠. 제거됐죠. 2023년도 9월 달 그리고 2024년도 7월 달 11일까지 반도체가 중심이었죠. 여기 전방 완전 넘버원 누구였어요? 엔비디아 축으로 한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는 그 다음이었죠. 그죠? 전력주는 여기서 파생된 거야, 여러분. 전력주는 AI 반도체에서 파생된 겁니다. 다른 식구가 아니라 같은 식구라고. 그죠? 반도체가 주도주가 되는데 뭐가 있었어요? 배터리를 제거한 다음에 반도체가 됐잖아. 얘가 주도주가 되는데 얘가 올라가려면 얘를 제거해야 된다고. 내가 권력을 찾아야 되잖아. 내가 권력, 최고의 권력이 위에 있으려면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어때요? 제거해야지. 끌어내야지.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두 명이면 어떡해. 내가 주인공인데. 그럼 권력을 나눠 먹으라고? 그러니까 배터리를 제거하고 반도체가 된 거죠. 자, 2024년도 8월 달부터 뭐가 된 거예요? 8월 5일부를 기준으로 반도체가 제거가 되고 바이오가 된 거예요. 뭘 명분으로? 금리 인하를 명분으로. 뭘 명분으로? 아, 이때 반도체 명분은 엔비디아였네요. 그죠? 엔비디아가 명분이었죠. AI. 그죠?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명분으로.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이 명분으로. 8월 달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베팅된 돈이 5천억 1조 아니에요. 수십조의 자금들이 베팅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돈이 들어오면 쪼그라미 돈들은 금방 나가요. 근데 빅머니가 들어오면 이거 길게 간다, 여러분. 길게 가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얘네들도 하나의 생물체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주인공이었다가 저 밑바닥까지 가. 내가 귀족 양반이었는데 노비 신분으로 가. 그럼 노비에서 다시 올라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기업도 메타 같은 경우도 잘 봐봐요. 지금 신고가가 지금 그 전에 엄청난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의 삼성전자가 그렇지.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어 썩어 있었던 조직들 다 제거하고 새로운 주력산업을 키우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뭐예요?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다고. 그리고 나서 그게 하나둘씩 성과를 내면서 기업이 돌아오는. 이럴 때 시간이 보통 얼마 걸립니까? 2년에서 3년은 걸려요. 반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력 재배치부터 해가지고 성과 나오는데 한 2, 3년 걸려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살아남으면 강해져요. 그러니까 메타가 신고가까지. 와신 상담! 와신 상담, 여러분. 바이오는 지금 와신 상담이에요. 바이오는 지금 와신 상담이라고, 여러분. 왜 와신 상담이에요? 2020년도 코로나 열풍이 불고 2021년도까지 바이오 제약이 빅사이클을 터졌어요. 코로나 치료제, 백신, 위탁. 그죠? 엄청난 꿈을 꾸면서 바이오가 초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치료제, 뭐 셀트리온이 잠깐 나온 거 있지만 그 돈도 못 벌었고 모더나나 화이자가 다 가져갔잖아. 그래서 여기서 꿈을 가졌던 기업들은 다 도태됐죠. CGN 박살났고 NGKM 생명과학이나 제넥신 그때 같이 연구했던 기업들 아무런 성과 없고. 그래서 이때부터 바이오에 대한 엄청난 혹독한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주요 파이프라인들 다 헐값에 넘기고 임상실험에서 돈 벌기 힘드니까 기술 추락하기 힘드니까 어때요? 횡령이나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소신을 지켰던 일부 기업들은 성과가 나기 시작을 했죠. 이 기간 동안 혹독한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자금을 유치를 받기가 어려웠었다고. 정말 실력이 있는 업체들, 검증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만 뒤에서 돈 대주는 쩐주들이 있으면서 버텼던 거죠. 한 번만 기회 와라. 한 번만 기회 와라. 이 코로나 때, 요때 거품으로 올라갔었던 이런 기업들이 제거되고 금리 인상기 때 실제로 실력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세 개의 집단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죠? 이게 아마 지난주 그 유튜브 공개 방송 보면은 그 밑에 뭐 요약 정리돼서 나온 거 나올 거예요. 바이오제약 1집단, 2집단, 3집단 해가지고 1집단, 2집단, 3집단. 그죠? 1집단 뭐였어요? 삼성바이오, 로직스,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에스팜. 이 중에서 한 종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알테오젠, 니가켐 바이오,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가 여기 열심히 순환을 시키라고 했잖아요. 어디 가지 말고. 얘네들 계속 뺑뺑이 돌려라. 그 다음에 유한양행. 그죠? 그 다음에 바이넥스, ABL 바이오. 요거였었잖아요. 여기 한 종목 더 추가한다면 대웅제약 정도까지. 얘네들만 하더라도 충분해요, 여러분. 이 기업들이 이 혹독한 이 구조조정, 금리 인상기 때, 여러분, 투자가들한테 믿음을 잃지 않고서 남았던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뭘 만난 거예요? 물 들어오는 이 노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얼마나 자금 조달을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둘씩 성과 나오잖아. 유한양이 올라가는 게 실제로 FDA 허가부터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가켐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기술출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알테우자는 우리가 머크 때문에 가는 거 다 알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T팜, SK바이오팜, 바이넥스, 뭐 대웅제약까지 이들 기업이 죽기 전까지는 이 시장에서 메인축이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 종목이 없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살 수 있는 게 정말 많았거든. 그리고 이 판이 시작되려면 여기서 또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구간 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600에다 선을 긋고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150포인트 빠진 자리 2450. 여기서 150포인트 더한 2750에다 선을 긋습니다. 이건 제가 제시해드린 기준이에요. 요 공간으로 온다면, 요 공간으로 온다면, 바이오와 자동차가 먼저 빠질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네들이 빠지면 하방을 열어놓으라고. 바이오 제약 중심주하고 자동차가 빠져? 그럼 150포인트 빠진 자리를 열어놓으라고. 얘네들이 안 빠져? 바이오 제약하고 자동차가 안 빠져?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유동치더라도, 아, 이거 회복한 다음에 2750까지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 배터리나 반도체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반등 나오는 구간은 매매해야 될 거고, 첫 번째 반등 나왔다가 두 번째 나온 구간은 이때는 투자해야 되겠죠. 이게 3번, 4번까지 공략하는 전략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바이오는 상당한 시세가 더 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의 중심 바이오를 계속 메인으로 하시고 자동차 1번, 2번 아시겠죠? 그리고 3번하고 4번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150포인트 단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좋은 투자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김정수 운영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